안녕하세요. 서울시향 온라인 코미공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클래식 음악 연구가 장금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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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곳에는 정말 특별한 분한 분이 와 계시거든요. 네, 2020년 1월부터 서울시향의 부지휘자로 활동 중이신 데이비드 이 지휘자님 모셨습니다. 지휘자님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향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아직 모르실 수도 있어서요. 제가 데이비드 이 지휘자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셨고요. 미국에서 피아노를 전공하신 이후에 독일로 가셔서 바이마르 프란츠 리스트 국립음대에서 지휘를 공부하시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뉴잉글랜드 음악원하고 예일대에서 지휘 공부를 계속하셨습니다. 수많은 유명 지휘자들의 커버 그리고 어시스턴트 지휘자로 활동하셨고요.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이탈리아 오페라 아카데미에서 리카르도 무티에게 발탁되어서 국내 여러 단체들하고 활동하시던 중에 그러던 중에 2020년 1월에 서울시향의 부지휘자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야, 정말 이게 다 듣고 보니까 네. 한 사람의 경력이 맞나? 아, 그쵸?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될 건데 벌써 이런 엄청난 경력을 쌓으셨는데 이 서울시향의 지휘자로서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난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던 센세이션 극치였죠. 이 서울시향의 빨간 맛을 아, 지휘하시는 맞습니다. 장본인이십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향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죠. 퇴근길 콘서트.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이런 많은 지휘 활동을 통해가지고 온오프를 통해서 아마도 많은 서울시향의 팬분들은 익숙한 얼굴이실 텐데요. 지휘뿐만이 아닙니다. 이 서울시향의 아주 고품격 온라인 콘텐츠죠. 안녕하세요. 온라인 스테이지. 서울시립 라는 교향악단의 부지휘자 영상의 이 데이비드입니다. 오프닝과 나레이션까지 맡으시고, 뿐만 아니라 영어 자막까지 직접 다신다고 합니다. 와우. 이건 정말 서울시향을 위해서 열일하고 계신 지휘자님이시죠? 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선생님. 오! 저희가요,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가 팟캐스트 버전이 있거든요. 아, 그 그렇죠. 중에 여러 회차를 또 우리 데이비드 이 지휘자님께서 하셨고, 또 클래식 알려주는 남자, 크랄남으로 또 팟캐스트에서 활동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강의까지 하시느라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신 분이십니다. 참 능력 있는 분은 뭘 해도 다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난 9월 콘미공에서 우리가 이제 지휘자에 대해서 다루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조금 추상적인 개념으로 접근했던 지휘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오늘 직접 지휘자님이 이렇게 네. 출연하셔서 우리가 지휘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훨씬 실질적이고 네. 그리고 또 뭔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우리에게 네. 확 와닿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역사적으로 지휘자의 개념하고 이런 것들 훑어봤는데, 지금도 실은 믿기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휘자님 하면은 일단은 저희 마음속에는 아직도 조금 어려우신 분. 그렇죠. 우리 좀 약간 보스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마에스트로.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한한 존경 이런 걸 담아서 표현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오스모 벤스케 감독님 예. 이제 촬영하는 현장을 잠시 봤었는데요. 감독님께서도 굉장히 따스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또 그렇죠. 편안하시고. 그런데 우리 데이비드 지휘자님께서도 옆에 계신데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네요. 자. 따스합니다. 네, 제이 흥분은 잠시 가라앉히고, 대신에 여러분께서 가지셨을 법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제가 대신해서 질문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휘자가 어떤 단체에 속하게 되면 어떤 직함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타이틀인 것 같은데. 참, 이거, 솔직히, 저 같은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지휘자 하면은, 근데 우리가 오케스트라들 보면은, 네. 어떤 데서는 이걸 치프 컨덕터, 상임 지휘자라고, 수석 지휘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뮤직 디렉터, 음악 네. 감독이라고도 하고, 또 보면은 프린시펄 게스트 컨덕터, 또는 어시스턴트 컨덕터 네. 등등, 너무 복잡한 그 이름들이 있는데, 물론 오케스트라마다 조금씩 그런 어떤 명칭이라든지 역할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금 서울시향을 중심으로
이 지휘자들의 어떤 직함과 그 역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일단 저희는 음악 감독님이 이제 아, 예. 올해부터 새로 부임을 하셨죠. 우스모 벤스케 선생님이 음악 감독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테리 피셔 선생님과 마크 슈렌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린시퍼 게스트 컨덕터로 돼가지고 아, 예. 수석 객원 지휘자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 이제 저와 윌슨은 부지휘자 이렇게 두 명의 부지휘자 시스템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틀이 영문으로는 어시스턴트 컨덕터고요. 예. 그리고 윌슨은 지휘자 같은 경우는 어소시에이트 컨덕터로 이렇게 총 다섯 명의 나름 스태프 컨덕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떠한 역할을 각 지휘자님께서 하고 계신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음악 감독님은 이제 이 오케스트라를 예술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위치에서 음악과 그리고 다른 사무적인 일도 총괄해서 맡고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수석 객원 지휘자 두 분께서는 다른 객원 지휘자보다는 훨씬 더 많은 횟수로 저희 시안과 함께 연주를 맡아주시고 계시고요. 윌슨 지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정기 무대로 데뷔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대외적인 공연을 맡고 있고 저는 어시스턴트로 사회공헌 쪽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시민과 좀 더 가까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맡아서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 서울시향이 정기 공연, 정기 연주회가 대표적인 그런 연주 사업이긴 하지만 사실 말씀과 같이 이렇게 그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또는 사회공헌적인 그런 연주회까지 아주 다양한 연주회나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수많은 지휘자님과 스태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도 아마 궁금해 하실 텐데요. 대체 어떻게 하면 지휘자가 되는가? 아,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개인적으로나 아니면은 공부하는 과정이나 커리어 이런 거 면에서나 네. 사실 기악이라든지 성악이라든지 이런 거 그것의 어떤 교육 과정에 비해서 지휘자의 과정 이런 것들은 좀 덜 알려져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말씀이 참 맞는 게 국내에 지휘과 이렇게 개설된 학교가 많지가 않고요. 또한 이제 보통은 작곡가 내 지휘 전공 이렇게 세부 전공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지휘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또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다? 그럼 피아노를 바로 배우면 되는데 많은 지휘자분들께서는 기악도 하셨다가 이후에 그렇죠, 지휘자로 그렇죠. 또 이렇게 전향하시는 케이스가 많으시잖아요. 우리 데이비드 이 지휘자님께서는 어떠한 계기로 지휘자가 되기로 결심하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일단은 부모님 두 분 다 음악을 전공하셨어서요. 네. 어릴 때부터 항상 음악에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요. 글쎄요. 제가 어릴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제가 절대 음감을 있다는 걸 아시고, 오. 막연하게, 그래, 너는 지휘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시작은. 아, 네.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지휘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지휘자의 길을 꿈꿔왔습니다. 근데 예. 이 길을 이뤄내신 거잖아요. 예,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아니, 근데 뭐, 저 같은 일반적인 아마추어 애호가 입장에서 볼 때에는 더욱 궁금해지는 게 지휘라는 게 결심한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일단 피아노를 사야죠. 네. 악기를 사야 되고, 그렇죠.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다. 그러면 바이올린을 먼저 손에 쥐어야 되는데, 지휘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오케스트라를 살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혹시 사셨었나요? 제가 어릴 때,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어떻게든 연주를 해보려고 네. 피자와 치킨과 맥주로 동료를 꼬셔서 아, 억지로 연주를 하긴 했는데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면은 그래도 지휘를 구체적으로 피자 산다고 지휘가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구체적으로 지휘를 이렇게 배운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정식 과정이 있을 테고 어떤 커리큘럼을 밟아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수업을 받으셨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휘과에 들어가고 싶으면 지휘과 오디션을 패스를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나라에 따라 조금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와 또 유럽, 특히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예. 독일이 좀 다른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휘 레슨을 받는다고 해도 이렇게 지금 우리 저희가 있는 이런 공간처럼 선생님의 방이 있으면은 이제 앞에 제 경험으로는 이제 스타인웨이 그랜드가 세대가 딱 있고요. 오. 그러면 이제 동료들이 다 같이 와서 두 명씩 앉습니다. 피아노당. 그럼 총 여섯 명이 그날 레슨 받는 레퍼토리를 연주를 해주면 그 앞에 가운데 포디움에 서서 지휘를 하는 거죠. 예. 네. 그럼 이제 거기서 선생님은 이런저런 지시사항을 해주시고 또 교대하면서. 네. 네. 그리고 미국 같은 시스템은 선생님과 학생이 이제 그냥 딱 방에 있고요. 지휘자가 그냥 노래를 하면서 피아노 없이 스스로 이 곡을 흥얼거리고 큐를 주면서 그러면 선생님이 넌 거기는 왜 그렇게 했니? 이렇게 했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지휘 레슨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야, 이 학 나라마다 또 약간의 풍습이 다르다라는 네. 걸 또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지휘자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수련을 받는다고나 할까요? 어떤 경력을 거쳐서 이제 중견 지휘자로 성장을 할 텐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사실 악기와는 좀 다르게요. 지휘자가 지휘과에서 졸업증을 받았다고 해서 솔직히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면 이제 어떤 단체의 소속 지휘자가 되어서 경력을 쌓고 실력을 좀 이렇게 향상시켜야 되는데요. 그것도 약간 나라별로 좀 다른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오케스트라의 부지휘자로 들어가서 네. 우리 서울시장 같이 부지휘자 네. 시스템 안에서 성장을 할 수가 있고요. 유럽에서는 아직도 오페라 하우스를 통한 과정이 살아있는데요. 그럼 기본적으로 지휘자가 오페라 코치로서 피아노 반주를 해주면서 코칭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기회를 얻어서 연습 지휘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또 기회를 얻어서 어떤 시리즈 안에서 연주를 맡게 되고 그러다가 누가 아프거나 비상시에 연주를 잘 해내면 네. 그때야말로 이제 탑급의 지휘자로서 데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흔히 독일에서는 코레페티토라고 예.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제식으로 밟아가는 예.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일에서 시험을 봤을 때도 전 당연히 지휘를 할 생각으로 갔지만은 오디션 때 오페라도 해야 되고 노래도 불러야 되고 또 피아노 솔로도 연주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오페라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학생을 트레이닝 시키는 그런 전통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휘자님. 입시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입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수님과 어느 정도 교류가 있으면 좋고요. 그거는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같은 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보스턴에서도 공부를 했었는데 보스턴의 교수님은 휴 울프 지휘자님이라고 또 서울시향의 객원으로도 오신 그렇죠. 선생님인데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분이 근처 라이프치히에서 개원을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 가서 리허설을 참관을 하고 인사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좀 서로 좀 커넥션이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려면 일단은 아직도 독일에서는 피아노를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페라가 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바이마르나 학교를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제가 사실 1차 때는 지휘를 썩 잘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따로 지휘를 배운 게 아니었던 거라서. 근데 저도 그거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서 좀 승부를 봐야겠다 해서 피아노를 열심히 치고 또 오페라. 그때 과제가 어느 시기였냐면은 이제 오페라 코칭, 코레퍼티토 시험처럼 앙상블, 오페라 앙상블을 하나를 골라서 이제 각각 파트의 성악 부분을 부르면서 피아노를 치는 건데 저는 이제 거기서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두 분 다 성악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성악과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가 있거든요. 왠지 목소리도 울림이 좀 그렇죠. 다르지 않으셨어요? 목소리 톤이 역시 예, 그래서 일단 뭘 해도 왜냐하면 거 가고 보면은 너무 학생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시험 보고 싶은 네. 학생들이 기억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기억이 남아야겠다 라고 해서 제가 고른 곡은 모차르트 돈 조반니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콜테시였는데
거기서 레포렐로는 레포렐로처럼 웃기게 하고 조반니는 조반님처럼 이렇게 하고 네. 도나 안나는 여성 파트잖아요. 근데 그거를 원키로 소프라노 파트를 예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저는 아, 꼭 기억이 남아야겠다. 그래서 아마 그 학교 역사상 소프라노 파트를 원키로 부른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야 정말 그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지휘자가 되려면 피아노는 잘 치는 게 좋다라고 네. 정도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이렇게 노래까지 잘해야 되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진짜 지휘자라는 존재는 슈퍼맨이 아니면 못하는 거 아닌가. 지금 맞아요. 뭐 아주 평범하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도대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진짜 역시 제가 지금 뭐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를 듣고 아 평범한 사람도 지휘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점점 그 희망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요. 이런 슈퍼맨 아무리 슈퍼맨이라도 대학에 들어가서 하면은 이제 뭐 악기든 뭐든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지휘는 연습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를 살 수도 없고 진짜. 그래서 뭔가 그 지휘자로서 학창 시절에 연습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비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학생으로서 지휘 연습을 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라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학교를 잘 만나서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가 바이마르를 가고 싶었던 이유도 비교적 독일에서 지휘 기회를 좀 많이 주는 편이어서도 했고 그리고 또 보스턴에도 가고 싶었던 이유가 보스턴 같은 경우는 이제 지휘과 학생들만을 위한 오케스트라가 따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제 시간별 얼마씩 학생들에게 지불을 하는 건데 물론 이제 그 돈은 저희 학비에서 나오지만은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왜냐면 보스턴 같은 경우는 전체 클래스의 지휘자가 많으면 3명? 아니면 2명 정도밖에 없어서요. 그래서 기회가 많이 돌아가게 되고요. 예, 그래서 또 그렇지 못한 학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클래스의 지휘자가 뭐 10명, 20명 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아무래도 포디움 시간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아까 유정호 선생님께서 아 일반인들도 지휘자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참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같은 상황을 두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휘 공부 안 하기 너무 잘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휘자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정말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지휘자에게는 참으로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연주의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데이비드 지휘자님께서는 연주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실 때 어느 쪽에 중점을 두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보면은 프로그램을 어떤 형식과 어떤 흐름의 중심을 두고 짜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그래도 좀 뭔가 세 곡이면 세 곡, 뭐 네 곡이면 네 곡, 두 곡이면 두 곡 이 곡과 곡 사이의 흐름을 통해서 어떤 그림을 좀 완성시켜보자 하고 생각하는 게 종종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객이 이 연주를 봤을 때 그리고 이 세 곡, 이 연결의 흐름을 봤을 때 이 연주라는 게 하나의 패키지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특히 요즘 온라인 연주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라인 연주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희가 연주 홀에서 연주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거기 있는 동안은 저희가 붙잡아 놓는 거잖아요. 아, 그 그렇죠. 공간에서. 네. 물론 이제 박차고 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근데 온라인 연주는 이 조그마한 화면으로, 그리고 형편없는 소리로 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이 전체 연주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에서 관객을 최대한 오래 어떻게 하면 잡아둘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야, 참 그러고 보면 진짜 쉽지 않은 작업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시향만 해도 이 레파토리가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고전적인 작품부터 심지어 동시대 음악까지 그 넓은 레파토리 안에서 각각의 음악이라든지 곡이라든지 이런 그 어떤 작품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는 또 그걸 해석하시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도 또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시대, 그리고 어떤 작곡가의 작품이냐에 따라서 이 곡을 공부하는 단계부터 신경 쓸 것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바로크 음악이라고 하면은 아, 일단은 연주자가 몇 명인가, 편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공간, 연주 공간의 울림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이 시도하는 방법을 정말 바로크 스타일로.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썼던 악기와 현대 악기는 너무 큰 차이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거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연주를 좀 다르게 해볼 것인가. 근데 이것도 연주 홀에서 그 홀의 울림이 좋은가, 아니면은 울림이 부족 좀 적은 편인가에 따라서 불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면 지휘자님들마다 대표적인 레퍼토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지휘자님께서는 레퍼토리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레퍼토리 개발. 글쎄요, 제가 계속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다들 선생님 아니면 또 다른 유명한 지휘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는 게 지휘자는 자기만의 레퍼토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제가 비교적 젊은 나이의 지휘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현대 음악을 많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휘자는 작곡가와 같이 성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현대 음악을 최대한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인상적인데요. 아주 또 패기도 느껴지고. 그런데 사실 그 연주회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딱 이제 정해지고, 어떻게 보면 지휘자나 연주가의 그 머릿속에 있던 구상이 딱 이렇게 완성이 되고 나면, 그걸 이제 무대 위에 올리는 과정은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객석에 가서 연주회를 듣기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연주회가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곡이 선정이 되면 지휘자는 이제 악보와 씨름을 해야 하죠. 그래서 어디가 되든 언제든 악보를 보게 됩니다. 제가 공부를 한창 학교에서 할 때는 전 이게 좀 하다 보면 지름길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생각했을 때는 아, 어떻게 좀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라고 했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줄씩, 그리고 한마디씩 위아래로 한 번씩. 이제, 뭐, 엄청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은 이걸 뭐 하루에 할 수도 있고, 반나절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제 머릿속에 들어올 때까지 악보를 보고요.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모든 재료가 준비가 되면 이제 요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마다 손맛이 좀 있듯이, 이제 지휘자도 작곡가가 준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첨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게 준비가 되면 그때 이 모든 작업은 이제 첫 리허설 전에 모두 완성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오케스트라 앞에서 리허설을 통해서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사이에 조율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소통을 해서 하나의 작품을 연주 때 올리게 됩니다. 야, 정말 이 얘기를 제가 계속 듣다가 보니까 이 말씀에 완전히 지금 계속 몰입하게 되는데요. 벌써 이 얘기에서부터 이 감동이 느껴져 오는데, 항상 이 청중들은 그 연주의 결과만을 보면서 이렇게 이뭐그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그날의 감상을 평가하게 되는데, 정말 이런 그 완벽한 연주가 이렇게 탄생하는구나라는 걸또 지휘자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더욱 이렇게 아주 그 강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실 뭐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고민 끝에 연주회가 올려지는 거지만, 사실 우리 관객 입장에서는 지휘자의 그 뒷모습, 아, 키가 크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또 얼마나 지휘를 멋있게 하느냐. 바톤 그렇죠. 테크닉 이런 것만 표면적이지만 보게 되는데, 지휘를 하실 때 그런 거, 바톤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뭐 외부 스타일, 이런 거에 나는 이렇게 해야지 중점을 딱 두시고 하시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가요? 아, 이게 되게 위험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제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거의 모든 사람이 한 반나절 열심히 연구를 하면 지휘를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아, 생각이 그래요? 돼요. 그러니까 그 제스처를 모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예. 이게 솔직히 힘들지 않거든요. 아. 클라이버면 나는 오늘 클라이버가 되겠다. 그럼 클라이버가 될 수 있고요. 나는 오늘 카라얀을 내겠다. 여러분 거의 누구나 몸치가 아닌 이상은 카라얀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 자체가 너무 위험한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지휘자들은 이거를 경계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옛날부터 제 첫 교수님이 해주시던 말씀이 있는데, 영상 보고 공부하지 마라. 아. 네. 그럼 결국엔 따라하게 된다. 네. 그래서 이게 진짜 그런 말씀이 맞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휘자가, 특히 젊은 지휘자가 자신의 제스처에 큰 자신감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포디움에 섰다가 또 지휘를 망칠 수도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휘는 분명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분명히 하기 때문에 네. 절대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외향적인 거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결국 지휘가 일종의 몸부림이 되는 거죠. 아. 네, 아무래도 내면에서 흘러나와서 어떤 음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제스처가 나오면은 그거는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신 선생님들도 다 느끼실 텐데 네. 외향적인 걸 위해서 외향적인 지휘, 아주 멋진 지휘를 한다면 그거 역시 오케스트라가 단숨에 알아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참 정말 얄팍한 질문이라 죄송한데요. 그 단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아무리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신다고 해도 전신 거울 혹시 보시는 적이 있나요? 네, 사실 그런 식으로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음악적인 부분을 정말 잘 표현하고 싶은데 네. 이게 과연 잘 전달이 될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보고 고민해보는 경우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예를 들어 정말 음악적인 클라이맥스에 난 꼭 이 네. 제스처를 해야겠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지휘를 하다가 뭐 다른 사람이나 이렇게 보다 보면은 좀 과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건 그 지휘자가 음악을 대하는 자세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정말 솔직하게 음악을 하고 있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어떤 제스처를 준비를 했든 즉흥적이든 이거는 다 티가 나게 되어 있죠. 아, 네. 이 오케스트라가 먼저 안다. 이게 참 인상적인 말씀이네요. 네.